지금 병아리가 한 마리가 20일 됐는데요. 총기 딱한 마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. 막 들고 일어나죠, 지금. 저도 그 자체를 직접 보는 거는 처음인데, 금세 들고 이제 알 껍질 뚜껑을 완전히 고진 다 들은 상태입니다. 조금 있으면 맞아 들은 날것 같습니다. 고개를 들쳐가지고 알 껍질이 완전히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. 고진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. 날개 쪽지가 고진 다 왔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일차 37.7도 나오고 있죠? 여기 지금 20일 날 됐는데 20시간하고 아마 한 3시간 된것 같습니다. 조금 다른 병아리보다 일찍 부화를 하는 첫 번째 병아리 부화하는 겁니다. 금방 이제 저기 눈 있는 데께서 미동이 보이는데요. 다시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화기가 30개를 한꺼번에 부화할 수 있는 부화기입니다. 여기 이제 청계알, 오골계알, 또 백색 레고원 종류인데 다갈이 좀 아예 백색 레고원은 아니고 좀 특이한 종류인데 알이 큽니다. 움직이는 건데요, 지금. 이제 털이 점점 말라가는 그런 상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잠자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 벗고 나와서 금방 날지 못하고요. 잠자리도 그 날개가 완전히 다 말릴 때까지는 가만히,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. 불과 2분 사이에 완전히 알 껍데기를 들고 고개를 완전히 이제 든 상태가 되겠습니다. 막 움직이죠, 이제. 우선 눈알이 보이고요. 생명은 아주 신기한 것 같습니다. 고개를 들고 이제 눈을 깜빡대고 있습니다. 희한하네요.
조류들이 빠르죠, 조류들은. 개 같은 경우도 한 보름 정도 돼 눈을 뜨는데, 조류는 뭐 거의 알껍질을 까고 나서 불과 1, 2분 사이에 눈을 뜨고 목을 다 흔들고 그냥 자기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. 눈을 이제 제법 떠가지고요. 또릿또릿한데, 눈이? 다른 알들은 아직 뭐 기미가 안 보이는데 고알 하나만 먼저 수화를 했는데 나머지 알들은 오늘 한 저녁 12시 정도 되면 많이 부화를 시작을 해서 내일 2시가 만 21일 되는 날이거든요. 이따가 또 영상을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